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제 5회 KM의 예선 D조 마지막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는요, 자꾸 뭘 보냐고 님이랑 삼동이 아빠님, 재료 역학님, DJ 송님, 쌈자님, 융드 옥정님, 뭐야, 아이라님? 타이니 로샤님, 이렇게 됩니다. 전 경기들이 많이 길어져가지고, 어우, 힘들다, 힘들어. 제가 이번 판에 좀 말이 조금 없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히든 미션은 뭐 똑같습니다. 구조류 1등. 그러니까 그림자 추격자 쓰는 구조류 1등. 그리고 마도사 3개 중에 하나 삼성 찍는 건데 그셋 중에 하나는 비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두 번째 히든 미션은 안될것 같아. 누구도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네, 숨겨진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지. 뭐, 영혼 포식자일 수도 있고, 신의 사자일 수도 있고, 그림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뭘 보냐고, 자꾸님이라고 할게요. 자꾸님 같은 경우에는, 하늘파 계좌 2성, 그리고 삼동이님, 영파 2성. 아우, 나 이거 혼자 해설하려니까 목이 너무 아프네. 아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잘 하세요. 아마 내일도 혼자 할것 같은데, 내일은 조금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그리고 쌈자님 같은 경우에는, 언데드 3원터? 굉장히 기분 좋죠? 아이템도 좋나요? 아이템은 살짝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라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헌터나 육원데드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바람 순찰자의 별빛 궁수까지. 오, 이거 해골 사냥꾼만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별순이 올리는 게 맞을까? 근데 마땅히 올릴 게 없네. 그냥 바코펀 올려서 앞라인 그죠?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벌써 5원터 이 선수 잘합니다. 그리고 오픈이 타이니 로샤님. 여기도 오픈인가요? 저격수를 팔았네. 아, 판건 아니고 그냥 내렸네요. 디제이 송님 만났는데, 오, 확실히 지금 헌터가 많으니까 딜이 세요. 저격수 페어, 바순이 페어 좋구요. 이러면은 바순이 두 개를 올리고 땅정 하나 올린다? 노템일 경우에는 바순이가 더 좋거든요? 팬더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고는 아니고 그냥 삼엄살 시너지 받으려고 태고를 올려놓은 것 같긴 해요.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분 아이들이 뭘로 뭐라고 읽어야 돼? 아이라가 맞는 거야?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연패 두 분 타고 계신데 한 분은 점술사를 올려놓고 있고 한 분은 그냥 깡오픈인데 이제 약속에 7라운드 됐거든요? 여기는 약간 태고 느낌 나고요. 저 리얼 사주인데 방이 안 뜨네요. 리얼 사주님 그... 저분이 약간 과거에 살고 계신가 보다. 과거에서 왔고 현세에서 다시 태어났어. 내 미래 또한 이 몸이 지배할 것이다. 저게 유튜브가 일시정지를 눌러놓으면 일시정지 한 부분부터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저걸 노쇼라고 볼 수 있으려나? 노쇼가 아닌 것 같은데 저거는. 그리고 작구님, 오 검갱이성에 스타트 좋습니다. 4동굴까지 맞춰놨고. 뭘 또 연기면 인정이야. 뭘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 작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신덱 하겠죠? 너무 무난한 신덱이 될 것 같은데. 우정은 마법이야. 그리고 쌈자님 풀연승 타고 있고요. 이게 좀 이성이 좀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돌릴만 하지 않나요? 저라면은 한 10원까지는 돌려서 6헌터를 맞추거나 이성을 좀 띄우거나 할 것 같은데 이거 페어 좀 많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참나요? 만약에 뭐 카운팅을 하신 거면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려서 연기하고 계신데 내립니다. 안소가요 타이니로샤님. 둘이 만났나요? 아 만나서 서로 연패 끊겼습니다. 아예 리얼 사주님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노쇼처럼 됐는데 작구님이 연승 먹었어요? 아 이거는 그냥 찾아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헌터는 너무 이렇게 째는 플레이를 안 해도 돼요. 헌터는 연승 먹어서 돈을 벌면 되기 때문에 이건 리롤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네, 일단은 대회 배는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에 또 신청하셔서 참가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저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타이밍에 검객이 엄청 세긴 하다. 엄청 세요. 그리고 송님 같은 경우에는 전사 같죠? 네, 뭐 야수나 전사각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확장체 쓰기물 풀 보면은 지금 수다를 올려놨다는 거는 야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게임이 빨리 안 끝나서 고통받는 람자쿤을 위해서 게임을 좀 빨리 끝내주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아유 오늘 게임들이 다 길어가지고 지금 평상시보다 한 40분 정도는 늦게 퇴근할 것 같은데 야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쌈자님 저격수 2성 붙었네요? 이거 몽둥이 고를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내가 이제 헌터나 6원 3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 안 만들 이유가 없죠. 삼동이님을 만나면서 역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카운팅을 해서 적절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저격수가 앞라인에 있기 때문에 프리디를 아주 잘해줬고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자면 삼동이 아빠님 이거 아이템을 지금 태고이성한테 넣어놓으셨는데 영파이성이 훨씬 좋습니다. 영파한테 템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빙하를 모으고 있는 게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암살인데 지금 뭐 당장은 필드는 암살인데 빙하를 모으고 있다? 뭘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이니로샤님은 태고 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요 아이라님 이분도 여기도 태고 아닌가요? 여기도 약간 태고 느낌 나는데? 지금 보면은 만화의 원천 2성에다가 현명한 예언자 모으고 있고요. 저격수 모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요즘에 저는 언순이 쓰는 태고를 많이 하는데 저격수 쓰는 태고도 외국에서 한창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격수 태고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타이니로샤님 입장에서는 뭐 언순이 안 겹치니까 그래 뭐 태고하면은 뭐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죠? 자연의 형제가 싸우러 왔다. 일단은 타이니로샤님은 태고 시너지가 발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이라님은 태고를 아직 못 찾았어요. 여기 삼동이 아빠님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는 기분이고 재료역학님은 전사를 하고 계시네요. 영파이성 토대로 일단 육전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육전사가 안 돼서 근데 상대가 또 현명한 예언자 두 개나 쓰는 필드라서 만약에 진다면 체력 관리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뒷라인은 잘 잘랐는데 영파가 템이 있기 때문에 소총수 두 개 잘 잘랐죠? 빙하 태고 캐리? 아 이게 확실히 현명한 예언자가 지금 타이밍 2성 2개면 이거 너무 괴로워요. 와 몇 딜 맞았죠? 11딜? 빨리 육전사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7레벨 찍고 육전사 맞추시겠죠? 영파 2성은 끝까지 좀 쓰고 지금 옥정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전사? 지금 뭐 이번 대회는 전사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쏭님은 검게 2성을 붙였고요. 지금 타이니로샤님 만났는데 타이니로샤님 지금 사냥기세 2성이에요? 하지만 레벨이 좀 부족해서 요거를 뚫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2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야 이번판 전사 너무 많은데? 전사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쏭님은 3인간까지 크림라운드에 알차게 먹어주고 있고 자꾸님은 뭐 무난한 신데 물정 너무 잘 찾았는데요? 지금 6레벨에 50원 유지하면서 물정 벌써 5장? 쌈자님은 뭐 요거 아이템 흡혈스틱 만드셨고 6헌터 이동굴 2헌데드 유지하면서 용기사 들고 가는 걸로 봐서는 6헌 3령인 것 같습니다. 6원 3룡이 화멸점만 제때 잘 뽑으면 태고 같은 덱들 상대로도 활약을 잘하기 때문에 아이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용기사 두 장? 이러면 일단 용기사는 2성 뭐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 정도면
여기서 자연빵으로 너무 잘 찾았고. 삼동이 아빠님 태고 이성을 찍었어요? 와 크릭 겨우 잡았고. 아 이거 진짜 빙하태고야? 그니까 빙하태고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니까 빙하 기물들은 시너지 셔틀일 뿐이에요. 시너지 셔틀이고 그냥 태고 혼자서 딜을 하는 건데, 이게 근데 태고 상대로는 안 먹히지 않나요? 그니까 뭐 다른데 뭐 전사, 나이트 뭐 요런 애들은 묶어놓고 팰 수 있는데 태고 만나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팀은 다 묶여있고 상대 팀은 다 움직이고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필이면 또 태고가 두 팀이에요. 아 그리고 딜 안 나옵니다. 딜 안 나와요. 재료역학님 만나가지고 어 9딜. 그리고 아이라님은 오 이게 확실히 현명한 예언자가 아까 두 장 이성이 있었는데 삼성 되게 빨리 나왔고요. 저격수도 꽤 많이 찾아놨어요. 벌써 다섯 장이나 모아놨고 아이템도 나쁘지 않습니다. 흡혈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태고가 자체적으로 뭐 흑마 시너지라든가 이런 걸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흡혈템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게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타이니 로샤님은 돈을 다 썼는데 야 이거는 약간 돈이 없는데요? 온순이 지금 세 장밖에 못 찾았어요. 지금 다들 현명한 예언자 삼성은 잘 찍었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아이라님은 보세요. 딱 상황판으로 보더라도 둘이 덱파워 차이가 없어요. 덱파워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50원 들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20원도 안 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이템이 뭐 넘사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죠. 체력도 없는데 핵심 괴물도 더 못 찾았어. 아 빙하는 다 파셨다는 제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냥 암살하실 것 같네요. 네, 저 태고 쓰는 암살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쌈자님 만났는데 오 2레벨 차이인데 그냥 찍어 눌렀습니다. 재료역학님이 DJ송님 만났는데 DJ송님 지금 9레벨입니다 어느새 연승돈 필두로 9레벨 찍고 9전사 맞춰놨어요. 나 20라운드 전에는 누구한테도 안 줄 거야. 연승 안 준다는 마인드. 사실 이거 뭐 제 자랑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송님이 예전에 저랑 국대 준비하실 때 제 17라운드 9전사에 혼쭐 나셨거든요? 갑자기 투머치로 얘기하고 싶네? 제가 17라운드 9전사 맞추고 우리 팀들 다 혼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다 추억이네요. 지금 샘페이드 만나긴 했어요. 아이라님 만났는데 확실히 지금 9전사 단단해가지고 반사대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저격수 같은 경우에 아까 흡혈템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흡혈템이 없어서 그냥 때리다 죽어버렸고 재료역학님 어느새 체력이 34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우를 한 장 찾아놨고 아이템은 어떤가요? 아이템이
재련해머 각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우가 결국 이성이 돼도 재련해머가 없으면은 많이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 21라운드에 레벨업하고 돈 쓰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장님도 오 여기는 바쿠펑 삼성 각이 좀 매섭네요. 여기도 9레벨 찍고 9전사 맞추겠죠. 아, 돈 써줘야 됩니다. 일단 재련해머 나왔고요. 아이템 옮기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가끔 어머니 여기도 저기도 뭐야. 오 가시포시자. 근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 항상 저게 되게 좀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사막의 군주는 걸으셨어요? 오 퀴노페. 퀴노페 나올 걸 알고 알고 걸은 거다. 놈들의 고통을 즐겨주지. 흑만 어이죠? 이거 그냥 발톱 빼고 참아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사도 있는데? 그쵸? 아 이게 암살할 때 제일 기분이 나빠요. 여우가 이성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맨날 가시포식자 뭐 참원 이런 애만 먼저 이성이 돼가지고. 그래도 레벨 차이가 나서 암살 밀어주는 이길 것 같습니다. 지상 모드 준비 꼬리 수납. 요런 애들은 이제 좀 빼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안 쓸 건데. 저 자리에 여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맹한 전사로 살며 한번 노력까지 하는 건 힘들지만. 아 이거 굉장히 말라 죽는 암살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지금 타이밍에 DJ송님 같은 분들 만나면 난리 나거든요? 그리고 어느덧 타이니로션님 5연승? 내가 뭐 비록 언숭이는 많이 못 찾았지만 덱파워는 세다. 옥정님 만났습니다. 구전사라서 이거 뚫을 수 있는 화력이 나올지 궁금한데 흡혈이 지금 5%밖에 안되기 때문에 때리다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래도 앞라인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 사냥기사 궁 한 번 더 쓰면은 어느정도 정리 가능하겠죠. 현명한 예언자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와우 이게 내 캐리괴물이 삼성 되기 전에 버텨주는 게 사실 현명한 예언자거든요. 이것도 오고마기 스킬 받았기 때문에 두 번 뽑죠? 바다 코끼리는 못 잡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느긴 잡겠죠? 이러면은 연승 뺏긴 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크게 지진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지금 바다 코끼리 캐리라서 엄청 단단합니다. 그리고 삼둥이 아빠님, 아 여우가 지금 두 장 찾긴 했는데 지금 이런 거 삼성 볼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이거 여우 이성이라도 찍어야 돼요. 지금 깡 구암살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꼬라박으실 것 같은데요. 아이라님 만났는데 여기는 저격수가 이미 삼성이 돼 있어요. 아 가신 것 같습니다. 삼둥이 아빠님 아쉽게도 8등으로 마무리. 구암살은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삼자님 초반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게임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태고 만나는 팀마다 체력들이 막 갈려나가가지고 게임 템포가 엄청 빠릅니다. 자꾸 뭘 보냐고 님도 오늘도 체력이 18밖에 안 남았네요?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아니 잠깐만
아까 물정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그거 다 팔고 지금 퀸오페 1성 쓰는 건가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퀸오페는 이제 신덱에서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좀 아쉬운데요? 아, 쌈다님, 아이라님 만나면서 아쉽게도 7등으로 마무리. 아까 물정 5장인가 들고 있지 않았나? 거기 맞죠? 내가 기억력 이상한 게 아니라면. 빠른 템은 좋습니다. 좋아요. 이 템포 아주 좋아요. 태고들 힘내라고. 옥정님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다코끼리 삼성이 좀 빨리 돼가지고 그거 빨로 어떻게 덱을 만들긴 했는데 지금 10레벨을 가려고 돈을 째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성이 많이 안 붙은 기물들이 있긴 한데 일단 여기서 아이템이 키라는 안 나옵니다. 키라템이 없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진홍색 마음? 그죠. 진홍색 마음을 해주고 이거 지금 버서커한테 멸리를 이거 폭풍망치 넣어놓으셨는데 저는 그냥 바다코끼리 주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그냥 바다코끼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그리고 재료역학님 여전히 여우가 지금 1성인 상황이고 느긴 캐리 어림도 없지. 송님은 지금 오그마기가 올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키라템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키라가 올려져 있고 아이라님 뭐야 이거 전설템이 엥? 피해 피날래요? 진짜 고를 게 없었나요? 저거밖에? 일단은 고르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옥정님 재료역학님 만나면서 아유 아쉽게도 6등으로 마무리합니다. 아니 이게 스킬 흡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을 쓰면 흡혈인데 그러니까 효과를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궁 데미지가 또 저격수가 나름 세기 때문에 1000딜이거든요? 1000딜에다가 지금 10스택이니까 50% 증가 1500딜? 이거 한번 보고 싶은데? 체력 얼마나 차나? 그죠 폭망딜도 증가하죠. 오우 체력 나름 괜찮게 차는데? 태고 미러전. 오, 저격수가 언제 녹였어요? 그 사이에 자꾸물 보냐고님, 재료역학님 만나면서 아쉽게도 5등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러면은 준결승은 DJ 송님, 아이라님, 재료역학님, 타이니로샤님 이렇게 네 분 확정이고요. 어이 태고가 아 근데 타이니로샤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순방만 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 돈 되게 많이 썼는데 원숭이가 엄청 안 나왔거든요. 4등이면 뭐 만족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역학님 오 여우 2성 띄웠는데 일단 템이 여의봉이에요. 조금 아쉬운 상황. 아, 나 여기 보고 싶다. 저격수 딜하노 20스택이거든요? 스킬 데미지 100% 증가? 빵! 어이, 왜 풀피 되는데? 지금 막 전사 때리면서 피 달고 있죠? 다음 스킬 때 보겠습니다. 다음 스킬 때. 빵! 아! 안 차는데?
타이니 로샤님 4등으로 마무리. 아 그리고 쏭님 연승을 재료역학님이 한번 끊었었네요 이미지가. 아 재밌다 재밌어. 여기만 보고 싶네. 이미지가 연승 끊어도 돈 주죠. 지금 타이니 로샤님이 죽었기 때문에 땅정 삼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해골 사냥꾼이 삼성이 됐을 때 넣을 만한 기물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빵. 일단 첫 궁에는 체력이 좀 많이 차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두 번째 궁이 애매하네. 확실히 암살은 상성이라서 힘들어 보입니다. 쏭님이 지금 계속 암살한테 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 갑자기 충덱 전환 생각하나요, 이 선수? 충덱하나요? 근데 이게 충덱이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의봉이 있거든요. 재료역학님이 지금 여의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신창이 나오고 살짝 지금 기분 상했죠? 아! 지금 살짝 욕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충대기 은근히 좀 보여서 저도 이제 괜찮은가 궁금했었는데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암살 상대로 충대? 보통 암살이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는 뭐 전설템이 나올만한 게 마니아? 마니아 나왔고요. 재료역학님 또 지금 분노의 도끼에 마니아 여의봉 들고 있습니다. 키라가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구성이 꽤나 괜찮아요. 이거는 쏭님이 키라를 받고 있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쏭님 이미지를 만났습니다. 아이라님 저격수 손이 좀 빨라요?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3등으로 마무리. 지금 재료역학님이 쏭님이 이겼죠? 돈 차이가 좀 난다고 치긴 하는데 전설템은 둘 다 안 받았고요. 그죠? 안 받았죠? 이게 충이 이길 수 있나? 아, 난 잘 모르겠네. 여의봉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50이 지금 이성 대기 중이긴 해요. 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알을 여우 삼성한테 쓸 건지, 50한테 쓸 건지 약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딜 차이가 나고 여우가 토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우가 무슨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우 삼성각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도 여우를 이성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R이 나오는 판이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키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 토템이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그리고 상대 지금 재료역학님 여우도 키라만 없다 뿐이지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여우 나도 삼성할 거야. 견제해주고요. 상대가 삼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견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송님이 재련해무가 없기 때문에 광역딜이 지금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요. 아마 이번 라운드 한 번 더 싸우고 36라운드쯤에 돈을 쭉 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스킬을 써도 정리가 잘 안 돼요 지금. 어우 너무 크게 맞는데요. 25딜 체력 역전 됐습니다. 아 그리고 태고로 해주신 두 분께 아이 감사의 말씀. 어이 경기가 좀 빨리 끝났네요 덕분에. 아이 한 20분 더 볼 줄 알았는데 아이 고맙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빗자 한 장 뽑았어요. 지금 어차피 다음 라운드에 돈 뭐 아이템 고른다고 돈 빨리빨리 못 쓸 것 같으니까 미리 써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둠 다 팔고 빗자가 나올까? 템은 빗자가 쓰기에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재련해무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은 망령조가 좋아요. 그리고 재료역학님은 뭐가 나왔죠? 템이? 템이 뭐 딱히 나온 게 없어 보이는데? 중지의 눈물 좋죠? 언제나 환영이죠? 아하 이거 마지막 싸움 되나요? 지금 하필이면 또 중지 걸려있긴 한데 그래도 마나가 차가지고 스킬 안 들어갔어요? 제대로? 근데 상대 여우 녹였는데요? 야마네온가? 변이! 야 재료역학님이 쏭님을 잡아내면서 와 저는 사실 이거 재료역학님 굉장히 게임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돈을 굉장히 많이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2성 찍고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와서 1등을 달성해냅니다. 1등 재료역학님, 2등 DJ송님, 3등 아이라님, 4등 타이니로샤님 준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